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신기한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은 인승의 브라바도 렛로더라고 있을 거예요. 6,000달러의 쓰레기 트럭이고요. 보시면은 이동수단 제어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흰색으로 900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바도 렛로더. 이 차의 특징이라면은 뒤쪽에다가 쓰레기를 얹어서 줍니다. 보시면은 드럼통, 나무, 타이어, 이게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차가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번호판도 지금 안 보이고 있고, 앞에 그릴도 전부 다 망가져 있고, 후드는 이미 반쯤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냉각 효과가 좋긴 좋을 거예요. 아마도 앞유리 같은 경우는 차체에 비해서 살짝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 보시면 뭔가 옛날 미국식 트럭 느낌. 뒤쪽에는 적재함이 있지만 제가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원래 GT5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리 쓰레기 차를 사도 타이어는 새 거를 껴주거든요. 근데 얘는 타이어도 뭐였지?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배기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뗄값. 그렇지. 와, 엔진룸이 이렇게까지 더러운 차는 지금 처음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8개통이죠 제가 내부도 한번 볼게요. 자, 문짝을 보시면 언뜻 보면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다 까져 있습니다. 여기도 까져 있고, 아, 시트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 까져 있습니다. 와, 이게 악셀이랑 브레이크예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여기 기어봉도 녹슬어 있고요. 여기 상태가 아주 그냥 말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잿더리랑 콜라, 이거는 아직 안 뜯은 거예요. 새 거예요. 전주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석을 잿더리로 쓰고 있었습니다. 핸들이랑 계기판은 그나마 정상적인데요, 속도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구동 방식을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구동. 오케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머슬카로 분류가 되거든요. 제가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윌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트. 저 스타트가 진짜 느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몇 마일이죠? 40마일 돌파. 여기서 왼손은 폭탄을 드시면은 계기판이 잘 보입니다. 80마일 돌파. 보시면은 100마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8기통 머슬카.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네요.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는 약간 좀 느리지만 이게 속도가 붙으면은 나름 달릴만해요.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 와우, 정말 안 돌아가요. 원래 자동차가 속도가 느리면은 어느정도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거 없어요. 여기서 오른쪽 천천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그 다음에 엔진 베이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팬더, 사이클 팬더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오, 뭐야 이거,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와, 이게 진짜 대박이네요. 후드 제거해드릴게요. 경적은 기본. 조명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온 키트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아이스 화이트.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풀어, 그 다음에 트럭 적재함,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도 바꾸지 않을게요. 창문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윌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보시면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높게는 안 올라가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 해볼게요. 임포테 루이너, 베네팩터 BRA, 램프 버깅, 브라바더 랜로더 레어카 버전, 아니셀레지 레트로 커스텀, 디클래스 토네이도, 그리고 일반인, 여기도 랜로더, BF, 듀온 FAB, 웨이스트랜더가 참조를 했어요. 출발트! 출발! 와, 보시면은 BF, 듀온 FAB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1등은 뭐 F1 차고, 그리고 그 뒤는 아이셀즈 레트로 커스텀. 보시면은 듀버기 규정 잘 잡아야죠. 앞에 있는 차가 뭔지 모르겠고요. 제 뒤에는 웨이스트랜더가 저보다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고 들어볼게요. 보밍아처를 발사! 한 발!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 타이어인데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뒤쪽에 있는 드럼통, 이거 안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패치장에 왔거든요. 여기다가 차를 세워두시면은 제 차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차가 어디 갔지? 다음에는 패치장에서 수류탄 데스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기는 사용 금지예요. 출발트! 출발트! 여러분들 폭탄으로 싸우세요, 폭탄! 무조건 수류탄만 됩니다! 이거 무섭구만, 진짜! 오케이! 안 돼! 안 돼! 나이샷! 제 차 지금 타이어에 불 붙었는데 아직 제가 살아있어요! 사람 살려! 나이샷! 자, 수류탄 투척! 여러분들, 최종 우승자는 기랄님! 이 차량 한 대만 살아남았습니다! 오우! 다음에는 제가 이 차를 조금만 개조해볼게요. 타이어를 터뜨리고, 여기도 오케이. 문짝을 전부 뜯을 거예요. 보시면 경량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로 윌리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와, 윌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아이쿠. 자, 그렇다면 이제 랜로더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랜로더 같은 경우는 진짜 개성이 강하고요, 저처럼 이상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